한국 하니까 힘드네요. 좀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워서 보이는 라디오 보라쇼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지 씨께서도 DJ 오빠들 5년 전과 달라진 거. 초창기에 노래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춤추더니 요새 맨날 인터넷만 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노래 나갈 때마다 일어서서 춤 한번 춰보세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 개인 스케줄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힘들고 약간은 좀 민망하고 뻘쭘한 것이 그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좀 쳐다봐 주시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TV 보거나 가수들 무대 보면 좀 저희가 젊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동작들이 눈에 한 번에 캐치가 쫙쫙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몸에 잘안 익어요. 은혁 씨, 네. 은혁 씨가 그 나이 때 그러면은 전뭐 죽으라는 겁니까? 이특 씨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같이 늙는 느낌이에요. 뭐예요? 아, 좀 젊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해주세요. 게스트들이라도 어린 친구들로 해주세요. 네. 젊은 기운 좀 받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아이돌 위주의 방송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이었고요. 새로운 방송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이었잖아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아이돌 위주의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이고요. 아이돌 위주의 음악이 아닌 더 새로운 노래도 함께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으로 포함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중간 집계를 잠시 보면요. 나는 그 아이돌 방송이 아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방송 색깔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1번 의견이 지금 63.8%고요. 아이돌 중심이었으면 좋겠다. 36.4%네요. 와, 거의 뭐,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슈키라한테 이렇게 많은 표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오민정 씨도, 저는 1번이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게스트 구성이 너무 아이돌 위주였던 것 같아 아쉬웠어요. 다양한 게스트 구성이 좋아요. 정말 노래 잘하는 분들 모셔놓고 라이브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좀 잘했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KCN조조처럼 멋지게 부르지 뭐 계속 않았을까. KCN조조예요. 듀엣이 KCN조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희 진짜, 예, 뭐 잘하고 싶어요. 예. 1106님은 2번, 아이돌 중심 아닌 방송은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돌 중심 방송이 훨씬 재밌어요. 근데 이런 의견도 또 맞는 말이에요. 타당해요. 사실 어느 의견이 틀리고 어느 의견이 맞다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는 듣고 싶은 겁니다. 네. 또 아이돌 중심인 방송이 또 슈키라의 그런 차별화된 색깔일 수도 있거든요. 장현정 씨는 1번.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듣기 때문에 게스트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수뿐 아니라 연기자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연기자분들이 여성분이시구나.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송중기 씨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송중기 씨도 모시고 이제 다양한 어르신분들도 위해서 뭐 송대관 선배님이라든지 뭐 이런 태진아 선배님도 고정 게스트로 매주 나오시라고. 남자 연기자분들로는 주현 씨, 야샤샤. 주현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부부 게스트로 뭐 노사연 선배님, 이무송 선배님. 좋은데요?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예. 재밌을 것 같고요. 1371님은 저도 1번이요. 아이돌 말고 홍경민 형님이라든지 최재훈 형님 이런 분들 좋았어요. 경험도 많고 재미도 있고. 김민정 씨는 제가 애청하는 슈키라. 슈키라가 좋은 점은 하루 중 자유가 처음 되는 시작되는 것 같아 완전 좋아요. 직장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딱이거든요. 직장인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좋아요. 그리고 김애정 씨는요. 또 곡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셨네요. 최신곡 위주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는 곡들, 명곡들로 들려주세요. 그쵸. 사실 올드 팝송이나 뭐 이런 노래들 중에도 명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도 정말 노래 좋은 것들이 참 많았지만 아쉽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곡들도 참 많거든요. 명곡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유랑 씨도 주류 음악도 좋지만 인디 음악도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곡들이 많더라고요. 옥상 달빛, 10cm, 이런 그룹처럼요. 제가 인디언 음악도 좀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밥 같은 거. 예. 티아라의 야야야 같은 노래.
인디 음악이죠. 네. 인디 음악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티아라의 야야야. 인디 미녀도 있잖아요. 인디안 밥. 0872님은 게스트는 다양하고 노래는 아이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견도 있네. 995님. 2번이요. 아이돌로 가요. 4304님. 2번이요. 저같이 어린 친구들은요. 아이돌이 더 친근한 것 같아요. 물론. 야, 이게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두 분 게스트는 한 30, 40대. 두 명 게스트는 아이돌. 아, 9606님이 1번, 2번. 반반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아이돌 음악도 다양함의 범주에 포함되니까요. 고류고루. 약간 치킨 시킬 때 양반, 후반, 무만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우리 윤경환 씨는 이특 씨, 저희는 최소한 저는 DJ들에게 맞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대로의 노래 못하고 뭔가 실수많은 두 분을 좋아했고 그래서 5년을 함께한 거. 아, 근데 말이죠. 윤경환 씨. 대놓고 노래 못하고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저희 DJ를 사랑한다는 어떤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귀에는 너무나도 잘하는 두 분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희가 저희가 저희 입으로 저희 못해요라고 말하는 것과 예. 여러분이 두 분 못하지만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떤 동정보다는 저희의 목소리마저도 저희의 노래 목소리도 마저도 정말 그 어떤 최고의 어떤 팝 가수보다 잘하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그렇게 너네 못하지만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 0701님, 전 게스트들 다 필요 없어요. 은특 DJ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죠. 예,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게스트들 없이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투 DJ 체제로만 간다면 게스트 모시는 그 게스트 페이를 네. 저희한테 다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씩 그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네. 월요일은 제가 DJ, 네. 이특 씨가 게스트. 화요일은 이특 씨가 DJ, 재밌다, 재밌다. 제가 게스트. 자, 오늘은 슈퍼주니어 은혁 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코너 해볼까요? 오늘은 걸그룹의 음악을 파헤쳐본다. 아, 걸그룹의. 네. 아, 걸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예, 예, 예. 아, 은혁 씨 조사해 오셨나봐요. 예, 조사해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조사해 왔어요. 아, 전화번호를. 네. 여기서 공개해 드릴게요. 공개하고. 괜찮은데요? 예. 아, 신청곡 올라왔네요. 예. 우리 네. 정지은 씨께서 WN 웨일의 RPG 샤인 신청할게요. 슈키라에서 처음 들었던 곡인데 가사도 와닿고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좋아하는 곡이 됐어요. 오랜만에 슈키라에서 듣고 싶네요. 우리 피디님께서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저희 RPG 샤인을 읽을 수 있는데 한글로 WN 웨일 RPG 샤인. 이런 배려 감사드립니다. 네. 어슬하네요. 감사합니다. 띄워드릴게요. WN 웨일의 RPG 샤인.